놀랍게도 그들이 바라는 건 자신들만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기도하는 티베트 사람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빼곡히 적혀져 오늘도 하늘에 가 닿길 바라봅니다. 바꾸로 순례를 마치고 조캉사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티베트어로 부처의 집이란 뜻의 조캉사원은 티베트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곳. 7세기 무렵에 창건된 티베트 최초의 목조 건물로 본전엔 당나라 문성공주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티벳은 역사적으로 7세기 숭젠 깜포 왕이 출현하면서 이 땅을 통일하고 토번 왕조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와 네팔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요. 이후에 인도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과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우수한 문화를 흡수하고 종교문화뿐만 아니라 의학, 천문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찬란한 불교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사원 앞에서도 역시 오체투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낭코르, 바코르, 링코르를 돌고 불심의 종착지에 도착한 사람들. 성지 순례의 마지막 여정이 바로 조캉에서 마무리됩니다. 혹독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기에 마음속에 더욱 부처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오늘도 부처님의 청정하고 거룩한 말과 마음을 그리며 기꺼이 함께 구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오체투지 옆에서 뭔가 분주한 손놀림을 발견했습니다. 보석과 곡식을 꺼내 공양구에 쌓고 뿌리기를 반복하는 행위, 바로 만달라 공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부처님께 바친 공양물을 금세 허물고 만다는 점.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단 가르침이겠죠. 한 걸음 더 가자 또다시 독특한 광경. 향로 속으로 무언가를 자꾸만 뿌려댑니다. 가만 보니 가루도 보이고 액체도 보입니다. 이분들이 갖고 오신 거는 쌍이라 그래서 그 향을 우리가 태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는 부처님에 대해서 그 이제 참배를 올리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부터 이제 갖고 오시고요. 또 집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공양물은 주로 곡식인 짬밥가루와 말린 향나무 잎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친절한 할머니 덕에 저도 다행히 부처님께 예를 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가방에 대봐. 네, 마. 마, 예. 도착나, 아, 도착나. 어디선가 수유차 향기가 솔솔 풍깁니다. 차가 인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사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제가 이제 족강 사원에 들어갈 건데요. 이것은 신성한 곳이어서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참배를 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부처님께 올릴 그런 그 수유차, 그 수유구, 여기는 마인데요. 마를 준비해서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 수가 들어가? 네, 네, 네. 네, 하고 있어. 네, 그 뭐가 소리? 10주리. 10주에. 디나 마르바. 디 마 가르레. 마 뭐 보죽 마. 마에. 마라 사야 돼 마리. 아, 레베. 아, 네. 그 티벳 분들은 부처님을 뵙기 전에 이렇게 그 향이나 버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방에 두고 그래. 영혼의 울림이 느껴지는 이 땅은 자연도 사람들의 미소도 부처와 닮았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여행자들이 언젠가 꼭 한 번은 떠나고픈 곳으로 꼽는 것이겠지요. 사케다와 기간을 맞이해서인지 내부에 지방에서 오신 많은 분들 한 30여 분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조그만 법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는데도 함께 예불을 올리는 그 염송의 소리가 그 이쪽 그 사원 내에 전체 울리고 있어서 상당히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출출한 시간, 옛 기억을 더듬어 파고지에로 향하는 길. 지금 점심시간 때도 되어서 티벳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단골 가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면으로 티벳의 전통적인 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맞습니다. 고기 육수에 채소가 어우러진 툭반은 가정에서도 즐겨 먹는 국수 요리. 거기에 곁들여 먹을 밥도 시켰습니다. 옛날의 그 맛이 느껴지네요. 우리 그 선생님, 티벳 선생님께서 그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맛을 이제 생각나고. 때론 그리움이 음식을 통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툭바의 진한 국물 맛에 그보다 더 달큰했던 라사에서의 옛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디선가 경쾌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데 모여 흥겨운 춤사위를 벌이는 현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같이 모여 마치 한 몸이 된 듯 호흡을 맞춰가며 똑같은 동작을 이어갑니다.
익살스럽고 재미난 동작들에 구경꾼들도 절로 어깨춤이 나는 풍경. 춤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설명보단 시범이 빠르다는 아저씨. 호기심이 발동한 저도 한번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아저씨가 알려주신 가장 기본이 되는 팔 동작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하다를 이제 그분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하다를 목에 걸고요. 축하를 하는 입장, 그리고 손님을 이제 맞아서 기쁘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춤이랍니다. 소소하지만 살면서 고맙고 기쁜 상황을 춤으로 만들었다는 순수한 사람들. 그들의 춤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행복하네요. 15년이 걸려 다시 찾아온 저에게 라싸는 어머니 같은 미소로 잘 왔다며 웃어줍니다. 라싸에서 200km를 가면 티베탄이 사랑하는 성스러운 호수가 있습니다. 칭짱 열차 노선과도 가까워 열차 구간 중 가장 아름다운 비경으로 손꼽는 곳. 남초 호수는 티베트에 온 여행자라면 반드시 둘러보고 가야 할 최고 명소입니다. 해발 4,700여 미터 상공에 마치 신들이 숨겨놓은 듯한 성역과도 같은 세상. 숨쉴 산소조차 희박한 이 땅에 오직 푸른 호수만이 생명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선 장대한 두 바위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영빈석은 돌의 형상이 한 쌍의 부부를 닮아서 부부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남초를 지키는 여신이 재물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이 원만하게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염수호로 그 이름도 찬란한 한호수 남초. 어디가 하늘 비치고 어디가 물빛인지 경계조차 의미 없는 그곳의 선순간. 왜 그토록 티베트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남촌은 라싸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으로 티베트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호수입니다. 남촌은 티베트어로 하늘의 호수란 뜻인데요. 높이 4,71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염수호입니다. 주위 옌친 탕쿨라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바로 이곳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길이 70km, 폭이 30km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신에게로가 닿는 길. 신의 숨결이 아득히 들려오는 듯한 그곳은 영혼의 안식처라 부를만 했습니다. 거대한 호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이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고요. 상당히 그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런 호수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예비 신혼 부부. 今年结婚，对，结婚要结。那么这个你为什么专门找到这个地方呢？这个地方圣山圣湖啊，这个总觉得这个地方离神最近，对吧？然后，让神帮我们见证一下吧。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성스러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 멀리 베이징에서부터 왔다는 예비 부부. 그들의 앞날에 큰 행복이 함께 할 것 같았습니다. 오색 타르초가 바람에 흩날립니다. 그 펄럭이는 소리는 바람이 경전을 읽고 가는 소리라고 말하죠. 바람의 길목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하늘로 향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세상에 번집니다. 남촌은 예로부터 티베트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곳인데요.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이곳 암굴에서 수행처로 삼아서 수행을 하셨고 지금도 많은 스님들께서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때문에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믿는 종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22시간, 약 2,000km를 날아온 칭짱열차는 마침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세상과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기적의 열차가 건네준 선물 같은 여행. 그곳에서 역시 떠나오길 잘했다며 수없이 되뇌어 봅니다.